오늘은 리브샌드박스 유상욱 감독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리브샌드박스 감독 유상욱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시즌이 조금 지났는데 혹시 스프링 시즌 이후 좀 감독님은 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뭐 그냥 휴가 때 딱히 뭐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휴가 가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좀 많이 쉬다 왔습니다. 스프링 시즌을 좀 빼놓을 수 없는데 네. 1라운드 때는 또 리브샌드박스가 되게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T1전에서 MB 선수와 이제 구마유시 선수의 1대1 구도와 그다음에 클로드 선수가 페이커 선수를 솔로킬을 내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근데 그렇게 조금 좋은 모습을 유지하다가 조금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를 좀 겪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성공했지만 경기력에 아쉬움을 남긴 채 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럼 또 시즌이 끝난 후에 좀 피드백을 좀 선수단이랑 제대로 주고받았을 텐데 그 피드백을 주고받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스프링 시즌 끝나고 저희가 피드백을 할 때 일단 저희의 문제점은 좀 명확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플레이 스타일이 좀 한 가지 쪽으로만 좀 하려고 했었고 지금 그 점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수들도 그 점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휴가를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선수들한테 바라는 점 복귀했을 때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떤 점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개인적으로 한 명씩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점을 이제 선수들도 쉬는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좀 발전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온 것 같아서 저희 지금 스크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점이 보여서 기분 좋고 좀 그런 점으로 피드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각 구단들을 보면은 뭐 T1과 뭐 젠지 등 뭐 그런 팀들은 색깔이 좀 강해요. 운영세를 어떻게 하겠다. 감독님이 이번 시즌을 소화하면서 혹시 리브샌드박스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발견한 게 있나요? 아, 저희 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좀 공격성이 좀 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또 그런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더 다듬어서 좀 서머 시즌에는 공격성을 유지하되 깔끔한 운영과 깔끔한 턴 사용 뭐 이런 점을 좀 더 발전시키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테디 선수가 좀 새롭게 영입됐어요. 2주 전쯤에 저희가 이제 테디 선수와 좀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그 당시에 테디 선수가 이제 스크림을 좀 진행하면은 아직은 많이 지고 좀 팀에 녹아들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아쉬움을 내비쳤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테디 선수가 뭐 기존 선수단과 좀 많이 합이 맞춰졌나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팀 합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테니 선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바라는 점, 보완했으면 좋겠는 점 이런 점 좀 있을까요? 지금 딱히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뭔가 소통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소통만 조금만 더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지금 서로를 배려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점들만 좀 사라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뭐 좀 세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처받을까 봐.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요즘 MSI가 또 한창 진행 중이에요. 네. 혹시 경기는 좀 챙겨보고 계신가요? 네, 경기 챙겨봤고 어제 경기도 챙겨봤고요. 네. 어제 네,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리키 스테이지 이제 대진 이제 표가 좀 완성되고 또 어제 젠지가 승리를 하고 다음 주에 진출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 이번 이제 4강, 결승, 또 우승 팀까지 한번 예상해 보신다면? 일단 어제 경기까지 봤을 때는 일단 서양 팀들 중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G2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무기력하게 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4강에는 좀 동양권 팀들이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네 팀 중에는 솔직히 누가 우승해도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젠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좀 요즘 메타상 제가 봤을 때 젠지가 좀 단단한 스타일의 게임을 잘 해가지고 또 챔피언들도 젠지 선수들이 수명도가 많이 높은 챔피언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젠지가 좀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승 확률. 살짝 변수가 있다면 젠지가 단단한 스타일을 못했을 때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그래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인도 혹시 챙겨보셨나요? 플레이는 네. 네, 다는 못 챙겨보고 좀 주요 팀들을 챙겨봤습니다. 그럼 혹시 챙겨보신 경기 중에 네. 좀 이 선수 좀 눈에 띈다
라는 선수가 좀 있었을까요? 사실 플레이인에서는 딱히 눈에 띈 적은 없던 것 같고, 근데 좀 BLG의 빈 선수가 좀 그 전부터 LPL 경기들을 봤을 때 좀 공격적인 챔피언으로 라인전부터 해서 공격적으로 잘 풀어가는 것을 보고 좀 눈에 띄고 좀 관심 있게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주어 경기에서. 그저께 저희가 이제 하나생명 이제 최인규 감독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이제 같은 정글러인 이제 클리드 선수에게 좀 더 신경이 쓰이고 이제 좀 정이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독님께서도 뭐 클로저 선수에게 뭐 좀 더 정이 간다거나 뭐 비법을 따로 뭐 전수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스프링 시즌에는 제가 좀 주역 있게 봤던 라인이 미드보다는 바텀이었고 바텀을 위주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주연한테 좀 관심이 떨어진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번 썸머 시즌에는 좀 미드랑 정글을 좀 위주로 봐볼 생각이고 좀 자세하게 좀 주연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시즌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이제 현역 시절 때 좀 이제 미드 라인으로서 이름을 많이 날리셨는데 혹시 요즘에도 뭐 솔랭을 좀 돌리시나요? 아, 네, 솔로 랭크는 뭐 자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티어가? 아, 티어는 아 제가 근데 마스터 쪽에서는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좀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그랜드 마스터까지는 가지 않을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시간만 있으면 네, 그만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솔랭 하실 때 주로 좀 사용하는 챔피언이 있을까요? 아, 저는 트리스타나를 좀 많이 사용하고요. 솔로 랭크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서 좀 솔로 랭크에서는 트리스타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타 하면 또 요즘에 좀 미드 트타로 또 초비 선수가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트리스타나가 지금 뽑을 수 있는 환경만 나오면은 정말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전부터 상상만 좀 제대로 맞는다면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뽑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정말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서머에서는 정규 시즌 좀 몇 위를 좀 목표로 하시고 또 우승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스프링 시즌에 좀 했던 실수들 좀 그런 점들을 바탕으로 좀 고쳐 나간다면 정규 시즌도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고 우승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스프링 시즌 막바지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점들을 지금 비시즌 동안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 코치 감독들도 그렇고 좀 많이 노력을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선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립 샌드박스 화이팅! 화이팅!